좋다. 약간 미세먼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달릴만 하네요. 오늘은 뷰5 이스트에서 브룩스 본사분들이 나와서, 브룩스 코리아겠죠? 본사분들이 나와서 그 안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벤트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은 안 돼서 그냥 참관자로 가서 보고 배우고 또 제 거 안장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월 11일인데 아직 푸른 빛은 조금씩 나는 것 같네요, 바닥에서. 이제 슬슬 한강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얼른 봄이 왔으면. 밤이니 공사한다. 3월 11일 오늘 밤이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단장 준비 중. 여기도 화장실 하나를 막아버렸네. 건물이 보이네요. 아이고, 잠깐 났는데 쓰러졌네. 서있어. 아, 혹시 이거 찍어도 될까요? 하시는 거? 아, 네, 잠시만요. 하나 여쭤보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개가. 아, 네. 괜찮다고. 이런 걸 주시네. 로드바이크 한 마리 왔네? 참가자들 로드를 타고 오신 분도 있나봐요. 아무튼 여기도 좀 있고, 저기 있단 말이야? 여기? 코스 안장이 여기에 쫙 있네요. 쇼링에다 그렇게 갈 수 있네요. 브루스 페니어. 행사 진행이 앞서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사실 이미 저희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브룩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So the founder of Brooks, John Brooks, was a horse saddle manufacturer. And this is also an example to show you that we're still using a part of the past heritage, looking to a new way of showing our. 잉글랜드 본사 버밍엄 공장에서 가죽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표현해 주시는 비디오입니다. 10 different line. So we have the standard leather saddle, the card with the cutout, short one,
softened. So we the different procedure for the leather to make it more soft and the special version. 총 크게 다섯 가지 라인이 가죽 안장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안장과 동일하게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 and also the special using recycled. 스페셜 리사이클드 라인은 이제 지속으로 구매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This is how we made the plump one. It's a special bar tape, leather tape when we are using part of the waist of the saddle leather. Tape, we have also this slender and ergonomic tape made by leather and then the cambium one made by rubber. Same for the tape. We have leather tape, microfiber, and rubber.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죽 가방 제품들입니다. And the new addition, the escape bags, bags for bikepacking. 브룩스가 이번에 새로 들고 있는 테이프라는 가방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the handlebar bags, bags for the frame and the classical panniers. 스케이프 제품은 총 네 가지로. So this is a light bikepacking. Bikepacking, classical one, and then the touring with all the bags. And the bike that we have in the pop-up shop over there is this example. 브룩스에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 크게 and leather reflective. And the classical cotton canvas. 브룩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이크. So we are providing parts and accessories to take care of your saddle. 네, 브룩스는 안정. 명찰 있을 겁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장갑 끼시고. 자전거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브룩스 가죽 안장을 쓰세요. 이유는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7시간씩 자전거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반 다른 안장으로는 좀 보다는 이게 쓸수록 그 자기 골반이나 자기 체형이나 몸무게에 맞게 변형이 되면서 닿는 면적, 그 다음 텐션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안장보다 훨씬 더 편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가죽 안장은 이 위쪽에 두꺼운 가죽을 쓰고 있고요. 주로 스코틀랜드의 그 가죽이 두꺼운 털이 많은 그 소 가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죽에 보시면 뒤쪽에 6개의 리벳과 앞쪽에 3개의 리벳이 이 레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 가죽의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긴 나사와 이 너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텐션을 관리하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가죽의 상태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텐션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텐션이 생기는데 텐션이 없는 상태로 쓰게 되면 가죽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서 이 금속 부분하고 가죽 부분하고 헐거워지면서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런 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장거리를 오랫동안 이용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텐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쓰시면서 육안으로 가죽이 이렇게 쳐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던 제품들이면 그러진 않을 거고요. 2, 3년 쓰다 보면 상당히 쳐져 있는 안장을 저희가 가끔 봐요. 네. 쳐져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쪽을 눌러보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그 텐션이 지금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누르는 힘하고 자기 체중이 올라와 있는 힘하고 거기에 또 턱을 넘으면서 가중되는 중력이랑 가중되는 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눌러서 쑥쑥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텐션 조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텐션 조절은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너무 처진 느낌이 있으면 이쪽에 앞쪽에 보시는 이 스패너로 여기 너트를 90도 단위로 한 번씩 잠가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90도 잠그시고 눌러보시고 좀 더 필요하면 또 눌러보시고요. 예. 그리고 누르실 때는 안장 자전거 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눌러보셔야지 좀 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한번 잠그어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반 바퀴만 예, 잠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뒤에 있네요. 잠가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지고 안에 있는 영양성분도 빠져가지고 이게 늘어지거나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루타이드라는 이 크림을 이용해서 그걸 유지 관리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도 로션을 바르듯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천에 플루타이드를 살짝 발라서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살살 발라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바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한 겹 더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을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매뉴얼상으로 한 시간 기다리는 이유는 이 플루타이드가 안에 스미는 동안 좀 기다렸다가 그 위에 한 시간 후에 이제 마무리를 작업을 해주는데 오늘은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한 시간 기다리는 과정은 넘어가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집에서 해보실 때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건 6개월에 한 번 관리해 주시는 걸 권장해 주고 있고요. 근데 뭐 자주 타지 않는 자전거라면 1년에 한 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풀파이드는 자전거 안장을 구매하실 때 요즘에는 안에 비닐팩으로 일회용이 들어있어요. 자전거 제조 날짜와 사용 날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먼저 이 얇은 여기 천에 얇게 한번 도포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풀파이드가 크림이 발라지면 그 부분이 좀 색깔이 진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바르시면 좋습니다. 얇게 힘 주지 마시고 넓게 손가락 넓은 면으로 그냥 번져만 준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가죽 안장은 구두처럼 염색이 이렇게 세게 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옷에 묻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라주시고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발라만 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쓰시는 분들은 안쪽에 측면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커팅의 단면. 네. 그리고 이제 한 시간 기다리기 전에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펴 발라주듯이 풀파이드가 이렇게 표면에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요. 확실히 바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생기고 색깔 좀 더 진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바르는지 여쭤보는 분도 계신데요. 뒷면은 기본적으로는 안 바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취향상 뒤쪽이 보통 이렇게 밝은 색인데 좀 어둡게 하시려고 바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면 뒤쪽에서 흙이나 물이 튑니다. 비 올 때 자전거 타시면 뒤에 다 튀잖아요. 근데 브롬톤은 머드가드 있는 제품은 이제 튀진 않는데 그럴 경우에 아래쪽에 발라놓으시면 방수 효과가 있어서 가죽 안장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3분의 2 부분 앞쪽 부분만 발라주시면 돼요. 네, 여기 뒤에는 제 생각에 그냥 여기 일회용 뭐 비닐 장갑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죽 부분이 까지거나 이렇게 표면이 네. 손상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전문적인 이렇게 가방이나 옷 하는 데서는 또 하는긴 한데 뭐 요거는 자전거니까 그렇게 막 깨끗하게 그러진 않고 그냥 요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얇은 사포로 거친 부분 살짝 갈아내시고 하시면 좀 예. 지금 임페리얼 안장하고 형님은 소프트 재질의 안장이에요. 코팅이 안 돼 있는 안장이에요. 예. 이거처럼. 그래서 그 두 안장은 코팅이 거의 이제 가운데가 파여져 있어가지고 빨리 소프트해집니다.
네, 안장이 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보시면 두 개 다 그 운동화끈처럼 밑에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떼시면 안 되고 이게 있으셔야 되고 너무 꽉 조이지 않고 그 정도로 네, 처음에 하셨을 때 정도 텐션으로 묶어져 있으셔야 돼요. 네. 네, 더 빨리 부드러워지고 또 반대로 더 빨리 편해지기도 합니다. 더 부드럽기 때문에. 네. 통해서 저희가 여러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개발이 빠르십니다. 주변을 보시면 의외 시리얼 그래서 룩스는 가죽한장을 만들어요. 혹시 저희 네, 버밍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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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룩스 버밍햄에 익숙하십니다. 이은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번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뵐 수 있었는데 이번 행사가 더 자주 진행...